설성에는 1978년 중국 간수성 우웨이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의 부모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었지만 큰아들과 딸을 낳으며 두 자녀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아주 총명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1996년 영어를 유난히 잘했던 성애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미국 노스웨스턴 폴리테크니컬 대학교에 진학해 자동화 시스템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2000년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에서 그의 유능함을 인정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원까지 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성애는 중국으로 돌아오자 유명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더하고 싶었던 그는 중국에서도 최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다는 중국과학원에 진학해 그곳에서 생물정보학을 공부했습니다. 중국과학원을 졸업한 그는 2006년 다시 칭화대학교 생물정보학연구소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인생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칭화대학교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2006년 10월에 결혼하는 데 성공했고 2008년 7월 그녀와 함께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애는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며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암 초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그는 전문적인 개발에 집중하며 국제 유명 의학 잡지의 논문을 발표했고 세계적으로 암 초기 진단과 정밀 치료 그리고 만성 질환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촉망받는 암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성애는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고 아내와 두 자녀 모두 미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대 나인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 중국 천진의 만강 원기 유한 공사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하고 북경과 천진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던 그가 어떻게 수백억에 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중국의 생명공학 분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워낙 격차가 컸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유망 청년 사업 프로젝트 1호 인재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동안 별 관심이 없었던 가족이며 친척들은 그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들은 하나같이 모두 부탁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8월 미국에서 일을 마치고 중국으로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잠시 집에 들린 성애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빠, 잘 지냈지? 집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던 성애는 그래. 너도 별일 없고.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라 오빠 미국에 언제 들어가? 다음 달쯤 들어가지. 오빠 미국 들어갈 때 왕충이 좀 데려가라고. 아 여기서 적응 안 된다고 저렇게 학교 그만둔다고 난리야. 미국으로 유학 보내달라고 말이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아무래도 미국 대학은 오빠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신세 좀 지려고. 그냥 왕총이가 오빠 집에서 지내기만 해줘.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응? 알았어. 그럼 어학원이랑은 다 알아봤고. 아, 그런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안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매달 생활비 월세까지 해서 보내줄게. 그런 건 그냥 놔둬. 가족끼리 뭐 그런 걸 받고 그러냐. 2018년 9월 성애는 조카 왕총을 미국 알링턴으로 데려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로 하루가 모자라는 성이었지만 그는 조카를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집 근처 유명한 어학원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조카가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준 성애는 그동안 밀렸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잦은 출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총아, 삼촌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워야 하니까 외숙모하고 조카들 잘 돌봐줘야 한다. 아이, 걱정 마세요. 삼촌 없는 동안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을게요. 왕총은 성공적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며 보스턴 유명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동시 합격해 진로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성애는 야, 이거 왕총이 대단하구나. 고향에 있을 때는 어린 줄만 알았는데 벌써 대학생이 되고 말이야. 삼촌, 그런데 대학도 문제지만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삼촌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 녀석도 참. 이 삼촌이 유명하긴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뭐. 왕총이 대학에 진학하고 집안은 웃음꽃이 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성애는 여보 나왔어. 성애가 아내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주방과 2층 계단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여보 여보 아무도 없나. 성애는 현관문도 잠겨있지 않고 집안에 온기가 있어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가 있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2층에서 아내가 황급히 내려오며 어머, 오셨어요?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요? 아니, 내 집에 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빨래 널고 온 거야? 아, 네. 저 2층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식사 준비할게요. 2층? 2층에는 왜? 그러니까 그 왕총이 방 좀 정리하느라 그랬어요. 야, 이놈 자식이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방 청소를 안 하고 다닌다고. 성애는 잦아지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나자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여보, 그네는 시험 잘 봤대? 그러게요. 지일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만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애가 잘 성장하는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와이프는 성혜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보, 여보. 성혜는 와이프를 따라가며 당신 요즘 이상한 거 알아? 나하고 대화할 때면 자꾸만 눈길을 피하고 있다고. 그러게요. 당신하고 애정이 식었나 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혹시 나 출장 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 건 아니지? 나 지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얼마 후 출장에서 돌아온 성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나왔어.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어디 있는 거야? 그때 2층에서 아내가 계단을 내려오며 오셨어요? 2층에 있었어. 와이프가 내려오고 잠시 후 2층에서 누군가 황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삼촌, 오셨어요? 왕총은 숨이 찬 목소리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내려오며 그래, 2층에 있었구나. 왕총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뭐, 그래. 그때 성혜는 자신이 출장 갔다 돌아올 때마다 와이프가 2층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기,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와이프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나 사실 자기 몰래 관계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남자는 또 뭐고 관계는 뭐야? 뭐 당신이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우리 이혼해. 당신이 매일 출장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를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아니, 그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어떤 놈하고 바람이 난 거야? 어떤 놈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왕충. 뭐? 왕총이? 조카 왕총이 말하는 거야? 그래, 나는 왕총이를 사랑한다고. 이것들이 아주 미쳤구나. 왕총이는 내 조카라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당신이 조카하고 바람이 날 수 있다는 거야? 성혜는 아내가 조카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이혼 수속을 밟아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와이프를 쫓아낸 성인은 한동안 엄마를 찾는 두 자녀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이혼 전까지 당분간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지내라고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애들 봐서라도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한다는 내 결심은 변함이 없으니까 헛소리 마라. 당분간 애들이나 잘 돌보라고. 와이프 장씨는 천만다행으로 성의 배려로 집에 들어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가 없어지자 비자가 곧 만료되는 왕총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야! 왜 전화했어? 두 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씨, 아니 그동안 우리가 살을 섞은 지가 2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난 이제 모르니까 두 번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애들 때문에 남편이 용서해줬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나 안 만나주면 네 애들하고 남편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집구성 빚주성이 되기 전에 삼촌 버리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나 비자 만료돼서 중국으로 쫓겨나게 생겼어. 너는 미국 영주권이 있으니까 나하고 너하고 결혼하면 나한테 영주권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미친놈. 내 비자 때문에 삼촌과 이혼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성의 와이프가 전화를 끊자 왕총은 곧바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두고 봐. 삼촌하고 내 자식들을 모두 죽여버릴 테니. 며칠 후 실제로 왕총은 새벽에 성애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밧줄로 뒤에서 성애의 목을 조이며 숨통을 조였습니다. 포기하라니까. 내가 수십 번 말했잖아. 나 비자 만료된다. 너 같은 게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왕총은 밧줄로 삼촌의 목을 조였다 풀어줬다를 반복하며 괴롭혔습니다. 왕총이 도망가자 무서워진 성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왕총을 추적했고 결국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왕총에게 설성해와 그의 와이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더 이상 삼촌의 아내 장류와 결혼을 시도할 수도 없었고 삼촌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왕총은 고향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엄마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빠! 오빠가 그리고도 핏줄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카가 미국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주고 그 어린 것도 앞길을 막아? 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성애는 이제 여동생이며 어머니, 친척들에게 자꾸 걸려오는 전화를 해결하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 접근 금지 명령이 만료되고 서머빌 지방법원에서 왕총의 접근 금지 명령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만료를 시켜야 하는지 결정짓는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 저놈이 보낸 문자를 보십시오.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닙니다. 접근 금지가 풀리면 언제 우리 가족을 죽일지 모르는 놈입니다. 실제로 제 목도 조르고 도망간 놈이라고요. 네, 조용히 하세요. 피고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판사님, 저는 지난 저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삼촌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요. 정숙, 정숙, 정숙! 정숙하세요. 판사는 왕총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주차장에 차를 타러 나온 성애는 건너편 차 속에 있던 왕총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건 성애는 급발진을 하며 왕총이 타고 있던 차를 받아버린 성애는 권총을 들고 차에서 내려 조카가 있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성애는 조카 왕총을 향해 10발의 총을 쏘았고 왕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의 모든 업적도 고생했던 인생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8일 법원은 설성애를 왕칭 살인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성애 변호사는 그는 평생을 공부만 하며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으나 왕총의 접근 명령이 해지된다면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성애에게 1급 살인 혐의에서 2급 살인 혐의로 조정해 주었고 언론에서는 그가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